안녕하세요.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체크 아웃.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자, 오늘은 제 취미 방에 들어와 있습니다. 남자들이고 여자들이고 누구나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느끼실 때가 있을 겁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저만의 공간이 생겼는데, 제가 취미생활 하면서 필요한 몇 가지들, 용품, 장비, 대부분 장비죠, 이런 것들 모아두고 있습니다. 제가 방을 소개하려고 한다기보다 제가 몇 번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취미생활 하면서 모아둔 장비들, 왜 선택을 했는지, 선택하면서 숱한 고민들, 반복된 중복 지출,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 한번 알려드리면 제가 했던 후회들을 여러분들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혹시 구독 버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영상 하단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더 많은, 더 재미있는 콘텐츠를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것은 바이크용 헬멧이에요. 위에서부터 바이크 장르에 따른 헬멧들을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봤습니다. 헬멧을 소개해드리면서 무게에 따른 차이도 한번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저울도 준비했습니다. 2kg까지 잴 수 있는 저울인데, 어차피 2kg가 넘어가는 헬멧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로 알려드릴 헬멧은 아메리칸용 헬멧이라고 불릴 수도 있고 클래식 바이크를 위한 헬멧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떤 용도에 맞춰 쓰든 잘 어울리는 헬멧이지만 대부분 클래식 바이크나 아메리칸 바이크에 많이 쓰는 헬멧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제 손에 들어오게 된 그런 헬멧이고, 구성을 보면 헬멧 그리고 방풍 고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메리칸 헬멧을 보여드리기 전에 아메리칸 복장으로 한번 갈아입어 볼까요? 자, 아메리칸 복장으로 이렇게 갈아입었습니다. 아메리칸 복장이라 봤자 가벼운 반팔티 그리고 청바지 그리고 커스텀 자켓을 입으면서 바이크를 탈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안전장구를 입을 수도 있지만, 보통 아메리칸을 타시는 분들이 대부분 개성을 보여주고 힘워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안전조끼라든지 이런 것들을 입으시고 그 겉에 팀이나 개성을 표시할 수 있는 이런 조끼를 걸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안전장구나 이런 용품에 대한 거는 나중에 한번 더 소개해 드리고, 오늘은 헬멧에 대해서 소개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아메리칸 헬멧은 이렇게 구성으로 보면은 헬멧 그리고 방풍 고글로 구성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헬멧에 선글라스만 꼈었는데, 어느 정도 일정 속도가 되면 눈에 바람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쉬는 시간에 보면 눈물을 이렇게 막 질질 흘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택한 게 이렇게 방풍 고글이고, 그 전에는 여기 보이는 이런 고글을 선택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스타일도 일관되지 않고 해서 이런 방풍 고글을 쓰게 됐죠. 디자인과 패션 관련해서 어느 정도 잘 어울린다고 볼 수 있는 반면에 그 바람으로부터 눈을 보호해 주기는 쉽지가 않아요. 결국은 선택하게 된 게 이쪽에 붙일 수 있는 쉴드를 하나 붙였었는데, 그것도 하다 보니까 불편하다기보다 뭐 풍절음이라든지 얼굴로 들어오는 바람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막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방풍 고글을 선택하게 됐고, 이 방풍 고글도 가격만 비싸지 성능은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스카이다이빙용 고글이에요. 모두 부드러운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했고 가볍습니다. 얇은 책받침 같은 재질이다 보니까 구멍이 나 있는 이런 부분에서도 은근히 바람이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이 헬멧과 잘 어울리는 스타일의 바이크를 타게 된다면 그냥 최대한 여유를 가지고 운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헬멧의 무게를 한번 재볼까요? 헬멧 자체의 무게보다는 평상시에 쓰고 다니는 이 구성 그리고 고글까지 합한 이 무게가 과연 라이더에게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주는지 무게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1100g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헬멧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버프라든지 이런 구성도 같이 해서 얼굴에 돌멩이나 벌레가 튀는 것을 막아주는 게 좋습니다. 가장 단점으로 꼽히는 게 안전성입니다. 안전성이 일반 헬멧들과 비교했을 때 아마도 최하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헬멧 같은 경우는 그나마 안쪽에 충격 완화제 같은 게 있어서
괜찮지만 일부 헬멧 같은 경우는 최대한 머리가 작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충격 완화제가 없는 헬멧도 많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라면 이런 스타일을 고수하게 될 때 최소한의 충격 완화제가 들어있는 이런 헬멧을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여드릴 헬멧은 풀페이스 헬멧입니다. 가장 많이 쓰고 있고 가장 선택이 어려운 헬멧 중에 하나입니다. 아, 이것도 잘 어울리는 복장으로 갈아입어 볼게요. 이런 풀페이스 스타일의 헬멧은 저 같은 경우는 알차나 네이키드 계열을 많이 운용을 해본 적이 없어서 풀페이스 헬멧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헬멧 같은 경우는 다른 용품을 살 때 딸려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헬멧을 딱히 제가 뭐 선택을 고민해서 했다기보다는 그냥 딸려왔는데 생각보다는 편해서 팔거나 이렇게 처분하지 않고 꽤 오랫동안 썼습니다. 풀페이스 헬멧 같은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모든 게 다 막혀 있기 때문에 안전에는 가장 최고라고 할 수 있고 가능하다면 스쿠터가 되든 뭐 아메리칸 바이크가 되든 기종을 불문하고 여러분들께 권장해 드리고 싶은 헬멧이 바로 이 풀페이스 헬멧입니다. 다만 단점이라고 하면 이 시야각이 너무 좁아서 옆에 사이드를 본다든지 뭐 숄더 체크를 한다든지 그냥 정면을 바라봤을 때의 시야각 이런 것들이 답답함을 느껴서 오히려 안전운전에 방해가 된다면 풀페이스 헬멧은 별로 권해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헬멧들 중에 풀페이스지만 시야각도 넓은 그런 헬멧이 있다면 가능하다면 풀페이스 헬멧을 쓰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뭐 이걸 살까 저걸 살까 고민하시기보다는 풀페이스를 먼저 써보시고 다른 헬멧을 추가로 선택하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무게를 한번 세볼게요. 재원상으로는 1450g이 나와있습니다. 헬멧 자체의 무게로만은 역시나 1430g으로 나옵니다. 그럼 다음 헬멧 한번 보시죠. 자, 이번에는 오프로드용 헬멧을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런 보호대를 착용했습니다. 보통은 안쪽에 이런 보호대, 팔꿈치와 가슴 보호대를 착용하고 가벼운 저지를 입습니다. 근데 입고 벗기가 귀찮아서 일단은 보호대만 샀어요. 이 헬멧은 영상 속에서 제가 GS를 타면서 착용한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엔듀로, 그러니까 뭐 산악 코스라든지 어려운 지형을 돌파하는 그런 영상을 찍거나 시도를 해보진 않았지만 GS 관련 영상들을 많이 보면 이 헬멧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떨까 해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이 헬멧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쉴드가 없습니다. 쉴드가 없는 대신 이런 고글이 준비되어 있어서 눈으로 오는 이물질 같은 거를 다 막아주죠. 처음 이 헬멧을 쓰고 나서 느낀 점은 너무 가볍다, 안 쓴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엔듀로 바이크를 타거나 MTB 같은 걸 탈 때 실제로 상하로 그리고 좌우로 전달되는 그런 중력 위에서 떨어질 때나 할 때 헬멧이 무거우면 목척추라든지 허리에 굉장한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에는 최적화되어 있지만 무게는 최소화된 그런 헬멧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바이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앞에서 날아오는 돌을 막기도 하고 햇빛 때문에 시야가 가려지는 것 이런 것들을 막기도 하고 나뭇가지를 헤쳐나갈 때 사용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저는 뭐 실제로 사용하진 않았고 이 헬멧은 단점은 속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주행풍이 있다는 겁니다. 바람이 헬멧을 밀어내는 이런 현상도 생깁니다. 뭐 80에서 100km 정도 달렸을 때 이 바이저 때문에 주행이 너무 어렵다 이런 느낌은 사실 없었어요. 1차적으로 GS 같은 경우는 실드가 앞에 있는 실드가 바람을 막아주고 2차로 이쪽에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하단부에 이렇게 뻥 뚫려 있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된다는 거. 풀페이스 헬멧처럼 얼굴로 이렇게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김이 서리는 일이 거의 없고 밑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바람도 밑으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쪽이 상당히 이제 통기성이 좋다고 볼 수 있겠죠. 안전성 같은 경우는 가벼워서 안전성이 좀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쉴드를 제외하고 충격과 관련돼서는 풀페이스에 준할 만큼 충격 흡수가 잘 되는 그런 안전한 헬멧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 굉장히 현란하고 개성 있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나를 부착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귀쪽을 보더라도 요즘 헬멧 같은 경우는 블루투스 스피커 자리가 이렇게 있는 반면에 이 헬멧은 그 자리마저도
없습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시켜 드렸던 이런 진동형 블루투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냥 통화하고 이런 데는 무난한 것 같아요. 이런 헬멧을 쓰고 블루투스를 상대방하고 통화를 한다고 하면은 바람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상대방의 귀가 굉장히 따가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헬멧은 고글을 장착한 채로 무게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1120g 정도 나옵니다. 1kg가 살짝 넘는 무게이기 때문에 정말로 상당히 가벼운 무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시스템 헬멧이라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진크라운이라는 국내 회사에서 만든 시스템 헬멧입니다. 풀페이스와 디자인이 똑같아요. 특이점으로는 턱 아랫부분이 열려서 이렇게 하프페이스 헬멧으로 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바이저가 이렇게 내려와서 선글라스를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여름에 너무 더울 때 헬멧을 벗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자주 헬멧을 벗고 싶지 않을 때, 잠깐 쉴 때, 이럴 때는 열어서 얼굴 통풍을 시킬 수 있고 열을 식힐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이런 시스템 헬멧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헬멧의 무게가 상당하다는 점이에요. 뭐 스프링이라든지 아니면 경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넣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게가 무겁고, 물론 제가 예전에 쓰던 IS 멀티라는 홍진크라운 헬멧보다는 상당히 가볍지만 이 헬멧 자체도 굉장히 무거운 편이에요. 시스템 헬멧 자체가 기본 무게가 조금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헬멧의 특징으로는 이런 세나 블루투스라는 블루투스 제품이 나오기 전에 이 헬멧 자체에 블루투스를 장착할 수 있는 전용 제품을 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스피커 자리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헬멧을 썼을 때 귀가 굉장히 불편하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겪어보진 않았지만 시스템 헬멧이 혹시 뭐를 사고에 약간은 풀페이스보다는 조금 취약하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홍진 헬멧 같은 경우는 여기 턱 부분에 바람막이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바람이 오프로드 헬멧 수준으로 바람이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이에요.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냥 들어도 엄청 무거워요. 오우, 다행이다. 2kg는 안 넘습니다. 1940g 정도 나옵니다.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1940g 정도 나옵니다. 제가 현재 지금 가장 많이 즐겨 쓰는 헬멧 중에 하나고 또 하나의 시스템 헬멧입니다. 이 시스템 헬멧 같은 경우는 일본 제품이고 아까 보는 홍진 제품하고 같은 계열의 시스템 헬멧입니다. 시스템인데 굳이 즐겨 쓰는 이유는 무게 차이가 조금 납니다. 실제로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재보겠지만 아까 2kg가 조금 안 되는 홍진 헬멧과 비교했을 때 그냥 들어봐도 좀 가볍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냥 수동으로 움직여서 내렸다 올렸다 하는 방식입니다. 홍진 크라운의 마지막 헬멧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턱 부분에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정숙합니다. 헬멧 자체가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기에 제가 운행하는 그 속도에 비해서 상당히 정숙하고 무엇보다도 제가 두상이 잘 맞아서 쇼웨이 헬멧을 선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홍진도 마찬가지로 두상이 잘 맞고 쇼웨이도 두상이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뒤로 이렇게 짱구 스타일이 아니고 저는 양옆으로 짱구다 보니까 홍진하고 이 쇼웨이가 그 내부가 조금 넓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헬멧을 썼을 때 상당히 편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자, 그러면 어차피 시스템 헬멧과 관련돼서는 설명을 드렸으니까 무게로 바로 들어갈게요. 1.8kg 정도 나옵니다. 조금 모자란 1.8kg 정도 나오는데 조금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긴 했어요. 홍진 헬멧하고 쇼웨이 헬멧하고 들었을 때 그리고 실제로 착용했을 때 무게 차이가 정말 상당하거든요. 근데 헬멧의 이렇게 중심 설계 때문에 그런지 쇼웨이 헬멧이 굉장히 가볍다고 느껴졌는데 실제로 무게를 재보니까 별로 차이가 안 난다는 게 조금 충격이긴 합니다. 이렇게 무거운데 이게 더 훨씬 더 무겁다고 느껴지는데. 자, 지금까지 헬멧을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쓰는 헬멧을 소개해 드렸고 주변에서는 헬멧이 많아서 좀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용도에 맞춰서 이렇게 쓰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개씩 늘어난 것 같아요. 편하게 쓰고 싶을 때, 멋부리고 싶을 때 이렇게
만 하더라도 두 개, 세 개씩은 헬멧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동안 바이크를 바꿔온 거, 여러 바이크를 타본 거에 비하면 헬멧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헬멧을 소개해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헬멧을 선택하실 때 이 영상을 보시고 앞으로 내가 탈 바이크 혹은 지금 타고 있는 바이크에는 어떤 헬멧이 잘 어울릴지 혹은 내 스타일에는 어떤 헬멧이 잘 어울리는지 잘 맞는지 이런 것들을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리나무 채널이었고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 더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다음번에는 이런 안전장구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체크 잇 아웃!